제가 되게 좋아하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재미난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어떤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인데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친구랑 지하철 타고 가다가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고 있었음. 그런데 내 친구 바로 앞에 앉은 아저씨가 피곤하셨는지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자고 계셨음. 입 벌리고 자고 계셨대요, 지하철에서. 그것을 본내 친구 장난기 발동. 사람들에게 한 손가락 핀 것을 보이며 그 아저씨 입에다 넣다 뺐다 함.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웃기 시작함. 더 재미가 붙은 내 친구 이번엔 두 개의 손가락을 그다음에 세 개, 그다음 네 개, 네 개의 손가락까지 집어 넣다 뺐다 함. 지하철에 탄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남. 특히 아저씨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아줌마는 배꼽이 빠질 듯이 웃고 있었음. 내 친구는 미안함을 알고 다섯 손가락까지는 하지 않음. 그런데 그 옆에 아줌마, 계속 웃던 그 아줌마가 자꾸 계속 하라는 것임. 쇼맨십을 발휘한 내 친구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섯 손가락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입 벌리고 자고 있는 그 아저씨 입속에 다섯 손가락을 넣다 뺐다 함. 그리고 지하철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웃겨서 죽을라 그럼. 크크크크크크크. 그때 나오는 지하철 방송. 이번 역은 이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서 웃고 있던 그 아줌마가 눈물을 닦고 옆에 아저씨를 흔들어 깨우며 하는 말. 여보 내려.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이제 지하철 탄 사람들한테 다 웃기는 일이지만 사실 이 아저씨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아까 저 여러분들 영상에도 이제 본 내용은 후회되는 일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이 경우는 좀 창피한 얘기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막 돌이키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과거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품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한 모습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40일 이내 이거 멸망할 거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 막 금식하고 막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헷가닥하고 회개하는 거는 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요, 여기 요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1장 2절을 보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그 죄악이 나한테까지 이르렀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니느웨를 동네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죄짓고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천연덕스럽게 아닌 척 앉아 있으시네. 아, 저도 죄짓고 살거든요. 근데 저거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죄를 져도 동네 하나가 날아갈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동네 하나가 막 날아가고 막 너의 죄악이 너무 커서 나한테 이르고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죄가 너무너무 커서 막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막 금식해가면서.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바꾼다는 일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나의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을 바꾼다는 일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꼭 죄가 아니더라도 나를 바꾸는 일, 내 안에 뭔가를 바꾸는 일, 그냥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꾸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제 안식년을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계획을 뭘 세웠냐 하면 내 핸드폰 요금제를 가장 최저 요금제로 하고서는 1년 동안 그 최저 요금을 내고 다시 미국 갔다 한국에 돌아오면 그 이제 전화를 다시 써야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한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신용카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그 전화기 요금제가 제 전 신용카드에서 결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나중에 제가 깨달았는데 돈을 한 3개월을 안 내게 되니까 제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끊겼어요. 전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시 왔더니 뭐 교회 분들이 선임 목사님 생일 때 제가 축하한다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냈는데 왜 답이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세요?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전화번호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저한테 안 온 거예요. 그리고 한 9월인가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카톡이 이제 전화번호를 근거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는데 제 전화번호로 근거한 카톡이 바뀌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제 전화번호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별수 없다. 이참에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참에 인간관계도 한번 뒤엎자. 그래서 안 친한 사람들 좀 현상 속가 내고 좀 그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첫날인가 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카톡 프로 뭐 카톡 어카운트로 쓰는 카톡은 있는데 전화번호로 근거한 카톡이 바뀐 거거든요. 여튼 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보시냐 하면 뭐잘 오셨냐면 이렇게 해주시다가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입니다라고 떴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소망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아하 내가 이 번호를 다시 쓸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월요일 날 전화번호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딱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다고. 왜 어렵냐 하면 적어도 이 전화번호가 나온 지한 달은 돼야지 다시 찾을 수 있대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 번호가 된대요. 그래서 잃었던 제 탕자 번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전 좋죠. 이제 옛날 번호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010-6 7994 이게 제 번호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농구나 야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내 번호를 찾을 수 있었을까? 물론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제 번호를 다시 찾고 싶어요. 막 이건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물론 제 영적인 능력의 힘이기도 한데 그거보다 제가 생각난 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던 그분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사람들이 문자랑 카톡을 하는 거예요. 선임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선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분이요 제 전화번호를요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한 2, 3개월 가지고 있었어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번호가 새로 생겼는데 2, 3개월 만에 다시 바꾼 일은 드물잖아요. 근데 2, 3개월 동안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내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핍박하셨거든요. 네, 저한테 보낸다고 보낸 게딱 글로 갔으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뭐냐 하면 내 전화번호 제대로 찾는 거, 내 전화번호 변경하는 거, 내 전화번호를 온전히 바꾸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번호의 전화의 그냥 전화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생각하면 여러분 삶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열심히 성실하고 정말 신실하게 죄짓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다는 게 하나님한테 온전히 그것을 내어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뭔가 나한테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뭔 생각을 하냐 하면 뭔가 좀 그래도 내 삶을 바꾸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바꿀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목사님이 설교가 진짜 끝내주는 설교를 하면은 내가 진짜 바꿀 이미 끝내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다.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 대단한 걸좀 보여주면은 그때 내 삶이 정말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 데뷔하기 전에 일인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전이에요. 저는 사실 학부는 신학교를 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정치학과 언론학을 전공했어요. 왜냐하면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말로 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약간 이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쪽 업계로 부르는 것 같아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내가 결정할까 고민하다가 금식 기도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알려주실 때 금식 기도. 혹시 한번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 금식 기도 뭔지 몰라요?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있으세요? 나는 금식 기도 하루 이상 해봤다. 그렇게 되시네요? 아니, 단식 말고요. 살 빼려고 하는 거 말고. 아니,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금식 기도를 나 3일 이상 해봤다. 오, 꽤 계시네요? 5일. 일주일. 한 달. 1년? 저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나한테 뭔가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딱 보셔도 벌써 이야기의 시작부터 되게 안쓰럽잖아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금식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뭐천 목사님이라든지 최 목사님이라든지 뭐 정도 목사님이라든지.
근데 보면은 영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주일 계획을 하고 이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근데 3일 정도 지나니까 배고픈 건 좀 덜해요. 아니,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요. 모든 게 막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막. 우와, 진짜 모든 게 느려져요. 하, 그래도 제가 이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금식 기도를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내가 금식을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제가 이 산에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진짜 계속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뭔가 희끄무리한 게 보여요. 와, 드디어 하나님 나한테 뭔가 보여주시는구나. 근데 막 뿌연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기도하면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막 했더니 그게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그 환상을 제가 그날 봤어요. 하나님 저에게 뭘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베이컨 치즈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 근데 그냥 콜라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컵에 담겨져 있는데 밖에 이렇게 습기 찬 콜라 있잖아요. 습기 차가지고 막, 그리고 콜라가 그냥 가만히 있는 콜라가 아니라 막 착착착착착. 그리고 베이컨 치즈버거도 그냥 그게 아니라요, 거기에 패티가 더블 패티에다가 치즈 들어가 있고 베이컨들이 이렇게 나란히 가지런히 이렇게 누워. 여러분 막 기름기 잘잘 흐르는 그 애네들이 그 셋이, 그 프렌치 프라이, 그 베이컨 치즈버거, 콜라, 이 세 개가 정말 이때 알았어요. 아, 삼위일체가 이거구나. 이게 성삼위일체구나.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요, 이제 산에,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목회자가 돼, 랄랄랄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뭔가를 대단한 걸 보여주지, 물론 이런 거 듣고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럽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전 그걸 기대했거든요. 하나님 뭔가 저에게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저같이 영성이 깊은 목회자에게도 그런 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대신 저는 이거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엄청 대단한 거를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주시겠구나.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계기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은 알아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만지시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욕망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그거에 목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뭔가 계기를 통해서 확 바뀌기를 원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미 너 그거 알고 있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데 대단한 설교를 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짧아요. 40일 안에 너네 다 죽어,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건 하나님 나에게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줘서 내 삶을 완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거기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갈 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세요. 이겠죠.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해라, 회개, 맺습니다, 우리 회개해. 제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모든 회개의 시작, 모든 돌이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 되어주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미국에 갈 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제가 이런 걸 막 하고 나서 와서 제가 그런 걸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혀 놀라질 않아요. 막 심지어는 그런 거 하고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프라이즈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걸 봤더니 요한 목사님이 제가 거기서 하고 있는 걸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진짜 친구가 없구나. 근데 제가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요한 목사님한테 내가 뭐 하고 지냈는지를 또 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친구가 없구나. 여하튼 가서 스탠드 코미디를 했어요. 뭐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저희 동네에 있는 코미디 클럽에 코미디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거기 코미디 클래스를 한다는 거예요. 5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에 가면 코미디 클래스를 해요. 그래서 4주 정도는 코미디를 배우고요. 한 주는 마지막 월요일 저녁에는 이제 쇼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코미디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네, 저는 이제 전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때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오 진짜 제가 캐스케이드 하이스쿨을 다녔는데 캐스케이드 하이 막 그래가지고 야 친구야 막 이런 거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5주째가 되는 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코미디 쇼를 했단 말이죠. 아 제가 그 진짜 완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다 스포일러예요 보면은. Our next comedian comes to us with this from Korea. Please welcome to the stage, Sunny Kim. I came to America right after I finished my junior high in Korea. Yeah, back in good old days, before Trump, there were creatures called immigrants. You know, when I got here, I was utterly shocked because everything was so big here. You know, as a tiny Asian boy, you know, I felt nervous around big things. So everywhere I look up, like buildings are too big. I feel nervous. And everyone I look around, it's too big. And I feel nervous. And every morning I get up and I look down, and too big. And I feel proud. I think American people are obsessed with the big things. Everything gotta be big here. I went to this very nice restaurant and this waitress, again, kept pushing me to order something big. She goes, super salad, super salad. I was feeling nervous. No, small size salad. And then she goes, no, super salad. I go, desperate, no, small size salad. And then she goes, no, soup or salad. I'm like, oh, small size salad. My first school day in America, my PE teacher took me to the gym and introduced me to all the student kids there. And he would say, hey, this Sunny, newly imported product from Korea. Be nice to him. And then all the kids somehow found me very interesting. And the funny thing is, you know, back then, you know, there weren't any Asian big celebrities. You know, Gangnam Style hasn't come out yet. But there's one really super famous Asian celebrity back then. It was Bruce Lee. I don't know if you noticed this, but from a certain distance, you can see Bruce Lee in me. And all these kids found me very interesting and made a big circle and threw me all kinds of questions. But I didn't get any of them because my English was so poor. But the funny thing is, American people just believe that everybody all around the world got to speak English. So they ask this stupid question all around the world, wherever they go, do you speak English?
I wondered why, and I figured it out. I think it's because of the movies that you grew up with. You know that Middle Eastern thief boy who wants to climb up the social ladder by marriage to princess? On the first date, all of a sudden, starts singing in English. A whole new world! Isn't it amazing? Unbelievable sight. It is an unbelievable sight. This guy doesn't even have an accent. In reality, he's supposed to sing like, I can open your eyes. Even little meerkat and a pig taking their pet lion to the walk, excited, singing in English. Hakuna Matata. Very wonderful saying. Even this little lobster having a big party with his seafood ingredient friends starts singing in English again. Under the sea. And although all the questions that I got from those kids in the gym, I actually picked up one question. In English, I don't think you really know this word, but there's a really, really bad, bad word starting with an F. I probably don't know the word. But the question is, what is that F word in Korean? You know, being a wise, tiny Asian boy, I didn't want, you know, the first Korean word that I teach to American people to be that bad F word. So I said, you know what? That very, very bad F word in English, in Korean is 사랑해, which actually means I love you. And from that moment, whole PE class turned to be a big love festival. Everybody started making their love confession to each other. And the rest of the whole year, that F word was 사랑해 in my school. They go like, hey Michael, 사랑해 you! Hey Jay, come on, 사랑해 me! Hey JC, you mother, 사랑해! Even nowadays, whether I try to make love to my wife and get angry with her, I use the same word, 사랑해. Thank you very much, that's all I have. Very funny.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제 동창이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소질 있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멈추지 말래요. 이쪽을 더 가봐. 이 커리어로 더 가보라는 거예요. Go furthe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추천해 줄 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우선은 여기 한번 가보라고. 나 완전 하고 싶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추천한 데를 이제 가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게이바예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를 하라고 추천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날라리라도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인데. 이게 좀 걸려.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러니까 뭐죠? 그 안수받은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기고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아무리 나름 열렸다고 생각을, 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진짜 간만에 기도를 한 걸 해봤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어떻게 목사가 동성애자들 앞에서 코미디를 합니까? 어떻게?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인데 뭘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구원자라고 오신 분이 죄인들이랑 그렇게 어울려서 놉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요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게이바에 가서 제 코미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막
계속 되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를 합니까? 근데 그 질문이 저한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까? 근데 여기 세 글자가 더 붙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까에 세 글자가 뭐가 붙었냐면 이게 붙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까? 예수님도 내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내가 왜 그분들 앞에서 코미디를 왜 못할까? 그래서 제가요 가서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착같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죠. 요나 4장을 보면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야야야 요나야, 얘네도 내 백성인, 내 아끼는 애들인데 어떻게 내가 얘네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니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실히 죄짓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편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야야,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네가 나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더 신뢰했으면 좋겠다. 네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조금만 더 실감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게이바 코미디로 갔잖아요. 저희 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이 코미디 업계에서.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 뭘 했는데, 코미디를 했는데 빵빵 막 터지고 웃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kill 했다 그래요. kill.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완전 죽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어로 I kill 그래요. I kill. 나 죽여, 아, 그냥 죽여줬어. 그리고 망치잖아요. 아무도 안 웃고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그럼 뭐라 그러냐면 kill이란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하냐면 아, bomb 해요. bomb. 그건 뭐냐면 완전 폭탄이라는 거예요. 나 폭발했어? 그건 아니고 왜 또 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게이바에 가서 코미디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kill 했을까요? bomb 했을까요? 그랬겠죠. 나는 훌륭한 엑셀런트한 코미디언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요, 다른 곳은 다 제가 킬했어요. 진짜. 근데 게이바에 가서는요 제가 왔어요. 아무도 안 웃어요. 이제 아무도. 왜 안 웃었냐 하면요, 코미디라는 게 그렇거든요. 주로 망가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코미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막 뭐 식당을 갔는데 슈퍼 샐러드 했는데 스몰 사이즈 샐러드 했는데 아니 노노 슈퍼 샐러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잘 못한 얘기, 내가 망가진 얘기, 바보 같은 선택한 얘기, 그런 게 코미디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게이바에 가서 그런 걸 막 하는 거예요. 막 슈퍼 샐러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하하하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게이바에 모여있는 우리 동성애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힘들었던 얘기를 막 하면 그걸 비웃어야 되는데 이걸 듣더니 막 그러니까 코미디 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담 세션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막 나도 울고 얘네도 앉아서 막 울고 너 힘들었구나, 우리도 되게 힘든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는 너 안 그러면 내가 너 혼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해지기 바라실 때는 너 그렇게 안 되면은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라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난 네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길 원해, 네가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해 하실 때는 그거에 근거해서 상과 벌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조금 더 그렇게 되길 원해, 왜냐하면 나는 네가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알고 있어. 너의 마음을 알아. 나는 너를 공감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단번에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을, 수치당하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아. 네 삶 속에 네가 발버둥 치고 있는 걸 내가 알아. 네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려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네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너를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지, 네가 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랑에 조금씩 반응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리떡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는 맨날 좋은 얘기만 한다고, 왜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내어놓는 것의 시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멈춤 없는 사랑을 실감할 때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화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분이 되고 싶어 하시니까요. 아마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아실 거예요. 다만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그 부족한 모습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저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교만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 여겼던 나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대로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알아. 너가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알아. 그 마음을, 그 고통을, 그 절망감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내가 너랑 같이 걸어갈 거야. 함께 가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욕망이 있고요, 교만이 있고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멈춤없는 사랑을 저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네 은혜네 그 은혜가 나를 바꾸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을 그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만은 온전히 정직하게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